호생아와 포린이가 함께하는 포트나이트 리얼라이브 예능교육방송 코나스쿨 라이브. 계속해서 마지막 3교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교시까지 진행을 했고 아이템 탐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총기의 활용법이라던가 올바른 총기의 사용법을 저희가 배울 수 있었고요. 이제는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이제 건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배워볼 수 있는 교시죠. 자, 그 전에 또 시청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교시의 주제는요, 빡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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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한번 했으니까 새우TV의 빡세우 삼행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5초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자, 운디우입니다. 빡! 빡세게! 세! 섹시한! 우! 우! 좋았다. 반장생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새우TV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여러분들도 시청자 게시판에 빡세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교시 포나 건설학 과연 어떤 주제인지. 자, 새우스픽 건축 심리학. 오, 이번에 이제 새우TV 선생님께서는 좀 어느 정도의 활용 방법이 아니라 좀 기초를 들어가서 그쵸. 베이스를 다지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건설 심리학에 대한 자세한 것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3교시 포나 건설학 세우스 건축 심리학입니다. 첫 번째, 진입 심리학. 계단으로 진입하면서 방심한 상대를 공략하자. 두 번째, 위치 심리학. 건축 싸움에서 졌을 때 건물 아래를 공략해 상대방을 압박하자. 세 번째, 편집 심리학. 창문과 문을 동시에 편집하여 상대방의 시선을 유혹하자. 새우의 피셜, 생각 좀 하고 게임하자. 자, 이렇게 해서 새우 선생님의 이런 좀 코멘트도 봤는데 뭐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입 심리학. 네, 이제 포린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일단 배우면 이렇게 배우거든요. 네. 계단, 벽, 계단, 벽 이걸 배우고 그다음에 네. 계단, 바닥, 벽, 계단, 바닥, 벽을 배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진입을 합니다. 네. 진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입하냐면 배운 대로. 네, 이렇게 딱 아주 잘 순간 해운 대로라고 그런 게 무슨 소리 무슨 소리 하지 하면 네. 배운 대로. 네. 네. 이렇게 진입합니다. 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은 위를 이제 진입 경로를 막겠죠. 아, 그럼 아니 상대가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요. 네. 네. 상대방은 밑둥을 쏘겠죠. 그렇죠. 근데 포린이 분들은 밑둥 깨져도 네. 갑니다. 네, 계속 가요. 네. 그리고 떨어져요. 네. 죽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네. 사신의 깜짝 질문 첫 번째! 빠밤! 악몽 패치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네. 그럼 악몽 패치 이후 건축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악몽 패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댐이 없을 뿐이지 하이그라운드를 뺏으려면 상대보다 올라가야 됩니다. 상대방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둥이 부서지게 된다면? 그러면 떨어지니까 상대한테 계속 딜각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진입하면 좋냐? 네. 진입할 때 약간의 페이크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면서 그러면 상대는 한 이쯤 올라가면 한 세 칸쯤 올라가면 밑둥을 깨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저는 총소리를 듣고 있고 상대가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에임을 미리 됩니다. 에임을 미리 여기서 이렇게 쏩니다. 그러면 상대가 머리를 딱 맞자마자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진입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대는 네. 맞으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임을 미리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고 끌어치는 건 약간 어려운 스킬이고 미리 한 어디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네. 상대 자리를 잡고 이렇게 가지고 딱.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밑둥을 부순다.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는 저 녀석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이 밑둥을 그쵸. 부셔야지 하는 상대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쵸.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머리를 내놓은 상대방을 잡아주는. 네. 확실히 심리적인 싸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느 타이밍에 또 또 되냐면 네. 이제 서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딱 앞에서 마주쳤다. 그러면 뭐 진입을 이렇게 합니다. 진입을 하면 보통 이렇게 밑둥을 이렇게 깨면 네. 보통 이제 유저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밑둥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뒤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부서지면 다시 짓기 위해서. 왜냐하면 AR은 30발이 떨어지고 난 이후엔 더 이상 깰 수 없으니까. 네. 30발 뺄 때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니면 여기서 멈추던가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엇박자로 네. 깰 생각이 아닌데도 깰 생각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여기 한 대 쏴줍니다. 그럼 상대는 이거 깨는 줄 알고 저기 맞겠죠? 그 타이밍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식의 네. 또 심리도 그렇죠. 약간 상대를 하여금
바로 수직으로 아 바로 쭉 못 올라오게 네 그렇게 막는 게 약간 진입할 때의 팁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포나 건설을 하면서 진입할 때 고정관념을 좀 타파하고 그쵸? 상대방의 고정관념을 이용해서 그걸 역으로 심리로 이용하는 네. 그런 좀 전략적 오 약간 이렇게 네. 보니까 공명의 지략의 느낌이 좀 납니다. 아,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계단을 짚고 가다가 상대방이 사격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노리는 그런 네. 걸 알려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막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짚고 오는 상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나요? 막는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불리한 싸움이긴 해요. 막는 네. 입장에서는 불리하군요. 그래서 막는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의심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끌어칠 준비. 그러니까 여기 밑둥을 까면서도 상대가 내밀 거라고 생각하고 끌어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상대가 뭐 할 건지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한 거라 네. 모르고 당한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가 상대가 얼굴 내밀면 그때 끌어치면 됩니다. 아니면 뭐 상대방이 얼굴을 내밀거나 타이밍이 좀 늦는다 싶으면 내 앞에 벽을 또 하나 이렇게 막아두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막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상대방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플랜 B가 있을 것이다를 생각을 네. 하고 좀 반응하는 그러니까 약간 상대의 박자를 뺏는 거죠. 템포를 뺏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위치 심리학. 네 그러면 약간 네 위치 심리학의 네. 경우에는 건축 싸움 졌을 때 건물 아래를 공략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자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약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혔습니다 상대방한테. 네. 네. 그러면 이제 포린이 분들의 가장 큰 실수 1 올라갑니다. 이렇게 배운 건 있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배운 건 있어서. 네. 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막아놨어요? 네, 아니 저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다고 네. 가정하면 여기서 보고 있다가 얼굴 내밀면 쏘면 됩니다. 여기 너무 맞추기가 쉬워요.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미리 이것도 심리전으로 빌드업을 해놓습니다. 네. 설계를 해놔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 자, 막혔어요? 네, 막혔어요. 그럼 일단 바닥을 이렇게 다 덮습니다. 네. 왜냐하면 함부로 못 내려오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음새를 때려줍니다. 그럼 상대 입장에서 어? 이거 낙사하나? 얘 뭐 밑둥 부시려고 하나? 네. 하면서 그리고 이거 핵심적인 한 개 더 여기서 이거 약간 고급 스킬인데 곡괭이를 휘두르면 곡괭이 소리 때문에 상대가 내려온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한두 대씩 치면서 상대가 어디 있는지 털썩털썩거리는 소리 오~ 들어주면서 약간 이렇게 약간 자극해줍니다. 내려올래? 내려올래? 오~ 그리고 이것도 하면서 중요한 게 미리 설치해놓습니다. 이렇게 미리? 이걸 왜 미리 설치해놓냐 이걸 해놓으면 상대 입장에서 이건 그냥 올라갈게요. 네. 상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게 지워질 때 뚱딱 뚝딱 뚝딱딱 하고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리 설정해 놓으면 미리 지어 놓으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상대는 몰라요. 모르죠. 위에서 이제 가려져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시작점을 더 앞에서부터 할 수 있다. 아~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는 아래에서 절대 하이그라운드가 뺏기면 억지로 올라가지 마라. 상대를 이렇게 자극해라. 어차피 네. 졌다라면 다른 수를 해야지 계속 고집하면 네. 패배하는 지름길이니까. 네. 이게 위에서 보면 정말 뻔하게 다 보입니다. 뭐 하는지 아래서 네. 약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거는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실전에서 한두 번씩 써보시다 보면 네, 이제 조금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편집 심리학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가서 설명해드리면 약간 좀 더 네. 좋을 것 같은데 빠르게 가볼게요. 네. 약간 지금까지 굉장히 공명 같아요. 언백코는 취소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언백코도 약간 천하통이라는 언백코 느낌이에요. 네. 네, 이렇게 뭐 집에서 이 벽을 하나 두고 네. 싸우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 상대가 있고 이거 제가 곡괭이를 두드리면서 철이 제 집이라 할게요. 벽돌을 적집이라 하고 네. 철로 딱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편집할 필요 없어요. 막 고수들 보면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네. 오, 저 고수가 아니라가지고. 네. 바꾸고 네, 막 이렇게 하는데 네.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되나요? 문을 만들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줍니다. 문과 창문 네, 문과 창문 그리고 이 문을 열어줘요. 네. 그럼 상대 입장에서 문이 열리면 당연히 소리도 나고 문도 열리기 때문에 여기를 봐요. 네. 그때 여기서 샷건으로 빵.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를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문으로 유혹까지 일단 문으로 어그로를 기본적으로 끌고 네. 그 다음에 창문으로 따다다 네. 하면 뭐 반대로 해도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또 알고 계시면 이제 문이 열렸을 때 이제 조금 여기도 집중해주는 근데 정말 처음 당하면 아무 생각 없이 문 쪽으로 보게 돼 있어요.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왠지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천천히 하시더라도 이것만 탁탁탁 빰 문 싹 열고 따다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또 어느 정도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확실히 이렇게 편집을 이용해서 상대방 심리를 네. 네. 자, 뭐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좀 건축 심리가 있을까요? 당장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어쨌든 네. 뭐 우리 이제 막 포트나이트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알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사실 피지컬로 이겨도 재미있지만 네. 심리적으로 이겼을 때가 더 짜릿한 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내 손 안에 놀아다니는 느낌. 내 전략이 네. 통했을 때. 맞아. 네. 네. 아, 또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건축 심리학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우의 피셜 생각 좀 하고 게임하자.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교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경기에서 이런 포나 건축학이 통할 수 있을지 일단 지금은 악몽 업데이트가 되면서 높은 위치에서는 글라이더가 펼쳐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퇴색될 수 있는데 곧 이제 다시 바뀌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 네. 3부에서도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나요? 네. 뭔가요? 자신의 긴급 미션. 삐용 삐용. 네, 빨리 하세요. 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뭐 본인이 부금이라도 네. 준비해 오세요. 네. 네, 이번에는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편집 심리학으로 킬하기 1킬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 알려주셨던 건축 심리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계단으로 진입해서 잡거나 네네. 아, 계단으로 진입할 때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미리 노려서 잡거나 잡아야 되나요? 잡아야죠. 킬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게 더 추가적으로 알려주실 게 있냐?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킬 이제 미션 달성하기에 좀 더 쉬우니까 네네. 물어본 건데 당장은 생각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제한적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위치 심리학이라든지 편집 네. 심리학을 활용해서 그렇죠? 상대방을 잡으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네. 이제 뭐 1, 2부 때 계속 봤던 건데 이제 건축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위를 조금이라도 빨리 잡은 것 같으면 점프해서 뭐 지붕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또 어떤 때 이제 사용을 했던 건가요? 지붕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를 올라가는 거 막아주는 데 쓰는 건데 이제 포린이분들이 사실 쓰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조금 포린이분들이 당장 이제 게임의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최대한 네.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갑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솔티 스프링 하겠습니다. 솔티 스프링. 네. 자, 빨리 조금 빨리 내려줘서 이제 새우 TV만의 빠르게 떨어지는 방법이 있나요? 몇 칸, 뭐 한 칸이라든지 뭐 한 칸 반이라든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낙하산을 제일 낮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따지면 뭐 이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물 쪽. 네, 네, 저런 데 떨어지는 게 제일 빠르게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지대가 낮은 지역. 네, 여기서 꿀팁. 꿀팁. 아, 실패했어요. 다음 판에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판에. 네. 그러니까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오, 뭐야? 뭐야? 안에 있어요? 샷건인데? 샷건인데? 어? 어? 자. 이게. 자세가 없어. 자,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83위. 네. 이게 그러니까 새우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꿀팁을 선생님은 못했지만 상대방을 해서 발생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흔히 네. 말하는 말이 있죠. 뭐요? 1인당. 에? 1인당.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이건 닌자도 당했다. 아! 네, 흔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 저도 저기 방금 상대방 닌자가 저기 사건이 있었으면 이겼어요. 예. 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인인다.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와, 저 포트나이트 네, 네. 방송을 진행한 처음 들었어요. 와, 인인당. 인인당도 당했다. 네, 아, 이거 뭐 네. 포트나이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시는 그렇죠, 당이에요. 그렇죠, 네. 아, 인인당. 인인당. 아, 하나 배워가네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네. 이건 인인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야, 이건 그렇습니다. 닌자도 당했다. 갑니다. 자, 바로 갑니다. 두 번째. 그렇죠. 네. 지금까지 최고 순위가 6위. 네. 지난주 선생님 최고 순위가 3위.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자 선생님이 잘하시네요. 네, 굉장히 네, 잘하셨어요.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이셨는데. 자, 어우, 징그러워. 네. 왜 그러시죠? 그러시죠? 저도 자본주의가 난 괴물. 구독해드리겠습니다. 네. 1등 하면. 네. 1등 하면 구독해드릴게요. 구독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자본주의가 낳은 새우 TV 갑니다. 에임 연습. 야, 잘 따라가요. 네. 이렇게 뭐 연습실에서도 한 번씩. 좋아요. 자,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에임 연습을 갑자기. 어.
네. 맞췄어요. 네. 네. 놀랐어요. 왜요? 왜요? 그런 거 잘 맞췄어. 아, 세 발 중에 한 발 맞추지 않았나요? 네 발 맞췄어. 아, 네 발 맞췄나요? 네. 그 새우TV님은 이제 내릴 때 버스 기사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네. 아, 왜 그러시죠? 제 이름 보면 약간 쫄까봐 다른 사람들. 아, 네. 이걸 또.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런 물 쪽으로 찍어주시면. 오, 네. 일부러? 네, 그렇죠. 물 쪽으로 찍어주시면 제일 빠릅니다. 바로 왜냐? 밑이라고 하더라도 네, 물이 최고 저지대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옆 사람도 그걸 알고 같이 이렇게. 그러네요. 그렇죠. 아, 자꾸 비비는데. 비벼서 느리게 막. 자, 일단 그리식으로 봅니다. 일단 중앙 상가가 목표긴 한데. 네. 네. 중앙 상가도 내렸어요. 내렸고 1층으로. 2인당 2차. 자, 그런데 이번에는 2인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샷건 먹었거든요. 와! 저 선수가 인인당. 네. 네. 이거는 설계를 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약간 꿀팁이 있는데 네. 오른각이랑 왼각이 있습니다. 네. 오른각은 이렇게 샷건을 바로 내밀 수 있지만 네. 왼각 입장에서는 몸을 내밀어야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오른각을 일부러 만들었고 상대가 왼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와, 상대가 방이 들어올 때는 당장은 왼쪽 각에서 쏴야 했기 때문에 상대가 오른쪽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그렇죠. 오른쪽에서 이제 사격을 해주는 모습. 자, 그래서 아이템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초반에 초반 치고는 나쁘지 않고요. 어? 정면, 발 앞에. 와, 머리 맞고. 가까이 가서. 오, 상대방이 심리를. 네. 자, 와. 깔끔하게 잡아주고. 오, 방금은 상대방이 포나 심리학의 건축 심리학을 역으로 이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구급상자부터. 왜냐? 홀짝수스가 지금 먹고 있으니까 실드를 1이라도 더 먹으려면 빠르게 보다는 구급상자부터. 원래는 실드부터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는 네. 와중에 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먹어야죠. 3 얻었습니다. 홀짝수스. 네. 네. 저 3이 또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장전.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소음기가 달린 돌격소총, 뭐 아니면 뭐 조준경 달린 돌격소총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는데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소음기보다는 그냥 있는 게 좋습니다. 소음기는 약간 연사로 했을 때 약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준선이 네.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 쏘는 게 좋은데 저는 약간 끊어 쏘는 것보다 이제 따라가는 에임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스카 좋아합니다. 자, 일단은 천천히 외곽을 돌면서 자세도 그렇죠? 파밍해주고 네 정석과도 같죠? 이제 그렇죠? 아, 이건 정석이 아니었죠? 네. 네. 그걸 또 다시 가네요. 네. 고집스러워요. 네. 이렇게 고집이 있어야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 방금 뭐 떨어지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거 하이그라운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밑에 오셔서 SMG가 떴으면 좋겠는데 오신나. 네. 근데 당장 보이지는 않고 있고. 저기서 누가 악령 사냥을 하고 있네요. 소리로 지금 네네. 네. 악령들이 울부짖는. 사실 이 포트나이트에서 지금 가장 불쌍한 건 악령입니다. 그렇죠. 네. 네. 실드도 줄야, 아이템도 줄야. 네, 삥도 뜯기고. 그러니까요. 본인들도 원해서 나온 건 아닌데. 네. 자 악령 실드 가볍게 채워주고. 네. 네. 여기도 가볍게 채워주고. 자 6 가져갔어요. 6. 바로 앞에 있죠. 정면. 네. 와사형 초총. 수입 그리고 진격. 물량 못 먹게. 물량 못 먹게. 먹을 때 못 먹게. 네. 조심하십시오. 그다음에 진입. 진입. 하면서 상대가 쏠 것 같은 타이밍에. 와. 깔끔. 깔끔. 네. 네, 이런 식으로 잡아. 방금이 아까 그 처음에 알려주셨던 진입 심리학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걸 역으로 이용한. 그렇죠. 오. 는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깔끔하게 네.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1등만 하면 최고 등급의 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드가 없기 때문에 네. 실드 챙겨주고 네. 나가도록 할게요. 많이 찼어요 정도면 그래도 예비 실드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1등 못할까봐 약간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못하셔도 돼요. 네. 네. 아, 이미 전해주신 꿀팁이 너무나도 많기 네. 때문에 그건 맞는데 네. 약간 자존심? 네. 제가 프로 선수들한테 도발하고 다니거든요. 아 뭐라고요? 내가 프로 안 했어도 내가 프로인 거라고. 아. 그분들은 나와가지고 다 1등하고 가셨거든요. 네. 네. 지금 자. 무서워요. 네. 네.
보보기. 네. 그렇죠.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프로 선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혹시 어떤 분이 나오는지 약간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콩의 가파님이 가파 선수가 나옵니다. 친하세요? 친하진 않은데. 네. 네. 그래서 다행인 게 제가 이제 싸질러 놓은 분은 아니네요. 대표적으로 네. 어떤 분에게 싸질러 놓았나요? 안 됩니다. 네. 혹시 그분이 나중에 포트나이트 월드 우승하면 형이거든요, 저한테. 그럼 지금은 동생인 것 같고. 엘빈님? 에? 엘빈님인가요? 에? 뭐 친한 분 많잖아요. 뭐 간지님도 있고. 에. 에 뭐. 아까 전에 엘빈님이 잠깐 오셨었거든요. 엘빈님이 아닌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큐한님이라는 얘기도 지금. 아 큐한님이네요. 뭐 전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소형 탄환 가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실드 채워주고 네 가도록 할게요. 샀죠? 앞에 상대방 오 계단 짚고 저 위에서도 계단 짚고 오는 선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뭐야? 거? 오 뭐야? 자 갑자기 꼬였어요. 네. 자 다시 다시 보고. 천천히 실드 먼저 홀짝 주스. 네. 그리고 재장전 이후에 확실히 재정비를 한 이후에 싸워줍니다. 떨어지면서 자 한번 올라가고요. 아 일단은 건축 빨라요. 잘 막아냈어요. 자 상대방도 섣불리 밑둥을 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 대만 두 대만 아 자, 에임이 벌어져서 와와와 휴. 아 방금은 사실 실수가 조금 많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도망가는 네. 상대를 놓치지 않고 와 침착하게. 이제 뭐 글라이더가 높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글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낙하 데미지가 없다, 낙사 데미지가 없다고 하는데 네. 낙사 데미지 없으면 도망가는 상대를 이렇게 클레이 그렇죠. 사격으로 잡으면 되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5점 만점에서 2점만 줬던 사실 저게 이동 수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글라이더가 네.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세유TV 선생님께서 그 점을 정말 잘 노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합니다. 네. 1킬 했을 때의 그런 태도가 달라요. 네. 자, 앞에 네. 건설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침착하게 들어갑니다. 자, 하이그라운드에서 상대방이 어떤지 한번 지켜보고 투영설을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상대방이. 오. 찾았죠? 찾았어요? 네. 네. 여기 왼쪽 집 쪽에 있었고 자, 그럼 푸시 그렇죠. 자 옆, 옆포의 무력 살짝 짧았는데 나무에 걸렸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고 바로 넘어가서 자, 어딘가요? 위치 확인. 자 천천히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부시는 소리 나지 않았나요? 네네 근데 이게 좀비 소리죠. 아 좀비. 자 여기서 어디 갔죠? 좀비만 남아있어요? 아 저기까지 갔네요. 아 저기 앞... 따라갑니다. 네. 자 쫓아가서 자재는 천개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네, 앞으로 가서 어차피 천개 안에 또 다른 선수를 잡아내면 되니까 그렇죠. 자 울타리 넘어서 옆으로 가서 떨어지면서 상대방을 확인을 해주나요? 내려갔어요? 자 여기 아니다 올라오는 소리 들렸죠 방금? 네. 자 위에서 막아주고 어우. 자 이러면 살짝 꼬였지만 오.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자 바닥 지워줬죠 아까처럼. 상대가 어디 있는지 봐주고 네 그리고 정비씨가 위치 심리학에서 알려줬던 것처럼 상대방이 하이그라운드를 잡으니까 바닥을 지으면서 상대방이 쉽게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줬고요. 자 위에 있어요. 30 30 서로 쉴드 비슷하게 까였고 네.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먹고요. 네, 한 번 더 먹고요.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건방하실 필요 없어요. 네. 방금 저런 질교환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죠. 서로 이제 고개를 내밀고 싸워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장전해주고 이번엔 그냥 진입하도록 할게요. 네. 아까 포나 심리학 1번 1번 네. 네 1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서 미리 사격하기. 오, 상대방도 뺏겼어요 타이밍이. 자 그래서 이겼죠. 네 지붕 짓고 편집해서 올라와. 같이 올라와. 와 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다가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거죠. 상대방이 사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새우 TV님이 올라가다가 사격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쏘는 타이밍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곳을 뺏겼고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근접해서 싸우려고 하다가 침착한 새우 TV의 잔선한 네. 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 미리 그러니까 에임을 네. 대놓고 있는 게 중요하다 건설 그렇죠. 도중에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놓고 있었고 성공했고 들어맞았습니다. 남은 인원 14명 정말 알려주신 그대로 계속해서 이제 실전으로 나오게 되니까 네. 아, 정말 보기에도 좋고 아주 유익한 방송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답니다. 네. 네. 더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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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네. 포트나이트 해설을 네. 할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자 현재까지 최고 순위 6위에 빛나는 새우TV. 네. 네. 침착하게 하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1등만 하면 됩니다. 자 과연 마지막 1등 할 수 있을지.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 가장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최다 킬 1등 몇 킬 몇 킬 1등인가요? 그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네,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5킬 6킬 5킬 정도 아. 최다 킬 1등은 아, 지금 5킬이거든요. 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체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글라이더로 네 최다 킬 1등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한 7, 8킬 정도 하면 최다 킬일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악몽 패치 이후에는. 먼 쪽에서 이제 폭풍의 눈을 따라서 들어가기 정말 쉬워졌거든요. 그렇죠. 글라이드를 펼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저기 올라가봤는데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건설이 장점인 사람이라서 아~ 애장점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죠. 지금 나무 자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괜찮아요. 800개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지만 많지도 않아서 한번 싸울 만한 것 같아요. 한 번은 네. 네.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그 힐템 싸우면서 먹을 수 있는 힐템이 없어서 그게 제일 아쉽지 않을까. 그래도 뭐 완벽한 이제 건축 심리학으로 상대방을 노리면 되니까 가나요? 보급? 중에서 떨어지는 걸 노려보나요? 보급 가나요? 보급 먹어야죠. 오. 보통 이제 저 안에 1평집을 만들어 놓고 상자를 부셔서 먹는 것도 한번 노려보시던데 자 상대방 한 명 올라갔고 위쪽으로 그렇죠. 자재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자재 조금만 더 먹어줄게요. 네. 이번 판에 1등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천천히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폭풍의 눈도 가까워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오니까 가서 바로 자, 빠르게 지워 주고요.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점프 패드까지. 자, 초과적으. 새우의 꿀팁. 새우의 꿀팁. 빠밤. 빠밤. 네. 물에 있는 아이템이 여기서 만약에 저기 죽었을 때 아~ 이렇게 물에 있는 아이템 뭔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 칸을 들면 그렇습니다. 네. 오 빠밤 빠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있는 상대방을 잡을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애초에 물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저희는 나무 네.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네, 무섭기 때문에 네. 네. 큰 나무 뒤나 아니면은 건물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때문에 포린이들에게 아 약간 포린이보다는 약간 초등학생들에게 좀 어울릴 만한 꿀팁이었습니다. 자, 저 앞에는 악령들이 나오고 있고 상자 소리 상자 소리 방심하지 않아요. 진입하면서 그렇죠. 점프 이러면은 그냥 총을 하나 버리고 그렇죠. 네. 이제 더블배럴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더블배럴이 워낙 근거리에서 좋기 때문에 네. 쓰고 다음번에 펌프로 넘어갈 때 들고 있으면 사건 두 개 들어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10명 남았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판을 1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 너무 긴장되네요 약간 긴장 안 하신다면서요? 네. 에이, 긴장돼요. 1등에 욕심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전 미팅 때 네. 있어요. 1등 뭐 해야 되나요? 방송만 재밌게 나오면 되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왜 그랬는 줄 알아요? 네. 대충 해도 1등 할 줄 알았어요. 자 9명 남았고요. 네. 여기서 뭐 정면 있습니다. 건설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원래 스타일대로 여포 스타일로 네. 푸시해서 그렇죠. 잡나요? 네. 정말 자, 하이그라운드에 상대방이 있거든요. 네 이미 있어요. 자 둘이에요. 자 이러면 일단 앞쪽에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네. 얘부터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심리학 한번 더 보여주나요? 그렇죠. 계단 짚고 가다가 상대방이 쏠 때 미리 에임 맞춰놓고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이제 얼굴을 내미지 않았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자 네. 이렇게 심리학을 네 자 상대방은 도망갔나요? 밑에 있죠? 근데 형 멀리서 사격해주고 한번 유리한 하이그라운드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자재 최대한 쓰면서
자, 상대방 거 막아주고요. 아, 편집해서. 아, 글라이더로 아, 빠르게 좋아요. 갑니다. 네. 자, 잠깐 반스러운. 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자, 장전 다시 해주고 밑등 보셔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상대방을 내려오게. 네. 글라이더를 쓰게 만들게 하고 그때 사격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떨어졌어요. 하나. 와, 내려오게. 네. 안 돼 반. 와. 이게 바로 이제 악몽 패치 이후에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죠. 낙하 데미지가 없어도 총으로 죽이면 되니까. 네. 그리고 상대방 공중에서 쏠 수 있는. 바로 앞에. 자, 하나. 자, 자세 확인해주고. 찍고 올라오면서. 오, 자. 벽을 건설해서. 오, 얘 손 왜 이렇게 보이냐. 자, 솔직히 옆에 넘어갔어요. 앞에 있죠? 이러면 짚고 올라가서 위쪽 막아두고 계단 편집하면서 쏠라고 했는데 상대방도 올라갔고요. 위에 있어요. 이러면은 함정. 이러면 위에서 부셔서 밑으로 떨어뜨리게. 자, 20. 위에 잡았어요. 40. 잡았어요. 와. 위에 잡았는데. 우와. 상대방이 함정. 우와. 자, 어디까지 가나요? 자, 한번 정비 안 하나요? 자, 아직 많이 있어요. 자재는 많이 있는데. 야. 와. 야. 와. 야. 진짜 이거를. 하. 야. 자, 차고 먹으면서. 자, 6명 남았습니다. 현재 6킬. 남은 시간 15초. 자, 글라이더는 있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상대가 방금 쓰고 도망갔거든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점프팩 타고 날아갑니다. 근데 네. 와, 지금 고수 중에 고수들만 남았어요. 상대방도 굉장히 또 심리를 잘 이용하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이거! 와서! 반갑! 왔어! 반갑! 아! 반갑! 떨어진 거! 와! 자, 7킬. 아니, 저 제 소리인데 제 소리 못 믿겠어요, 이제. 약간 지금 딴 사람이 대신 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있어요? 네. 붙었죠? 붙었다고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자, 밑에 편집해서 파밍해도 되고요. 네. 나 잘못 봤네요. 모닥불도 있고 중산탄총 있고요. 좋아요.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스나 들어주고. 스나 들어주고. 자, 정면에 있습니다. 일단 아이템 정비해주고. 정비해주고. 네. 철근 자재로 최대한 우리 집 만들어주고. 소총으로 싸울 때 이거 되나요? 두 명이에요. 어디 있죠? 저 뒤에. 예? 아, 일단은 오, 가나요? 오, 패드 타고 날아갑니다. 남은 3명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상황 판단 붙어서 어딨죠? 자, 앞에 편집 싸움. 자, 상대방 내려왔고. 내려왔어. 하나, 아, 쉴드 다 제어했고 상대방도 바닥으로 막은 거. 자, 이러면 한번 기관단총 한번 재정비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나무 지나서 타고. 와, 이거 보이나요? 자, 자재 일단 없어요. 이제 재정비하고 천천히 하나요? 쉴드까지? 저거 한 대! 50! 와! 많이 맞췄어요. 자, 좀비들이 마무리할 수 있나요? 자 나무에 계속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좀 노리고. 오! 아, 일단 좀비가 막 꺼졌는데. 글라이더! 다시 글라이더. 네. 도망가고 뒤로 빠져서 다시 지어주고. 오, 방금 좀비가 부셨죠? 자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와, 3명. 자, 좀비도 신경 써야 되고 상대방도 신경 써야 되고 생각할 게 많습니다. 자, 원 안에 들어왔고요. 하나 잡았어요. 자, 이제 라스트 한 명. 라스트 한 명.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자, 날아가는 거. 자, 천천히 붙어야죠. 아, 근데 자재가 없어요. 자재 100개. 자, 이러면은 자, 집으로 막고 편집해서. 아, 글라이더가 왜 펴지죠? 자, 그래도 자재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이러면 밑등 부시면서 상대방 글라이더 유도하고. 자, 이거 심리학. 이거 심리학. 부수면서 부수는 척. 자, 다 아주 까뻐. 이러면 상대방 위치 봐야죠. 상대방 떨어지는 거. 자, 딱. 아, 안돼. 그러면 다시 잡음에도 잡고 날아가서 돌아서 피해서 갔다가 바로 돌아서 하나. 아, 함정 안 되죠. 연결 함정이고. 자, 다시 침착하게. 자, 소음 보면 쉴드 쪽에 있어요. 쉴드 있어요. 일단 밑에 먼저 부셔요. 부셨고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떨어집니다. 거. 떨어집니다. 글라이더 상태 하나. 와, 자 쉴드 많이 갔어요. 이러면 진검승부. 자, 밑에서
이러면 정비 못하나요? 아, 정비할 시간 없어요. 일단 부시고. 자, 남자는 직진인가요? 갑니다. 떨어지는 거 다시 글라이더 맞추고. 맞추고 나무 위에 있어. 이러면 나무 밑에 붙어서 날아간 거. 아, 이러면 와, 못, 도저, 뭐, 못 가요. 앞으로 최대한 자, 서 있는 쪽으로 가고 쫓기는 자와 쫓기는 자 있어. 폭포의 눈 다가오니까 쉴드 먹고 폭포의 눈 다가와요. 자, 상대방 위에. 아, 밑에서 좀비가 때리고. 자, 동산 탄총 한 발 남았어요. 장전 빨리 해주고. 와! 와! 결국에는 1위를 해냅니다, 세우TV. 와, 자제가 없었는데. 와, 진짜 명승부네요. 잘하면 돼요? 예. 와, 진짜 완벽해. 7킬 1위. 예. 와, 정말 킬 많이 했고, 마지막에 폭눈에 상대방이 그렇죠. 잡으면 약간 마지막에 조금 자제가 없어서 깔끔하게 못 죽어졌지만, 하이그라운드를 뺏겼을 때 어떻게 네. 대처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네. 보여준 것 같아요. 굳이 뭐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단 밑에서 최대한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쉽사리 그렇죠. 못 가게. 그리고 상대방도 편집이나 뭐 그렇죠. 빌드를 되게 잘하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세호TV님이 자제가 없는 걸 알고 상대방도 계속해서 이제 거리를 벌리고 정비 이후에 잡으려고 했는데 점프 패드로 쫓아가고 최대한 빨리 쫓아가서 붙어주면서 그렇죠. 밑에 하이그라운드를 뺏겼을 때 아래쪽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정말 제대로 보여준 1대1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 모두 미션까지 완료하고 꿀팁도 방출하고 꿀팁뿐만 아니라 약간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도 알려주셔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 공부들을 그리고 선생님께서 직접 그렇죠. 게임 내에서 보여주니까 정말 유익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광대가 뭐 거의 지금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만큼 인정할 만한 오늘 네. 방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교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1교시 포나지리아 세운의 판자촌. 먼저 3층 노란 집을 파밍하고요. 이동수단을 획득한 이후에 파라다이스 팜스 선텀 탐색 후에 점령하는 식으로 세운의 판자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2교시 아이템 탐구와 세우의 총기약, 첫 번째 본인의 에임을 체크하고 두 번째 각 총기마다 조준선의 이해가 필요하고 세 번째 점사 돌격 소총을 활용할 때는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나 건설학에서는 세우의 건축 심리학, 진입 심리학은 방심을 유도하고 위치 심리학은 압박을 이용하고 편집 심리학은 유혹을 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이후에 전략적으로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교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 굉장히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제가 약간 걱정인 게 네. 마지막 라운드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니요. 어차피 저희가 오디오를 채우니까 네. 멋있었어요. 네. 와. 지금까지 있었던 3부 마지막 경기 전의 모습보다 지금 그 한마디 네. 더 멋있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네. 멋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션을 3개 모두 하셨고 또 1등까지 하셨기 때문에 최고 상품인가요? 와, 이거는 에픽게임즈와 나이스게임TV가 휘청거릴 만한 상품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못할 줄 알고 일단은 만들어 둔 건데 오늘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아, 그래요? 네. 2080인가요? 네? 2080인가요? 2080이요? TI급 네. 와. 진짜예요? 자, 오늘의 세우TV님에게 들어갈 오늘의 부상입니다. 교차장! 교육부문 최우수상 이름 빡세우 귀하는 포나스쿨 라이브에서 어려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포리니 발전에 큰 공을 기여하였으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나이스게임TV. 지금 왜요? 에픽게임즈와 나이스게임TV에서 성심성의껏 준비한 상품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시는 건가요? OAP팀에서 저희가 5일 동안 준비한 5일 동안 만들어낸 포창장인데 저희가 이거 회의하다 검열과 검수를 거쳐서 와, 얼마간의 회의를 하고 엄청난 회의와 피드백과 이러한 다른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폰트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엄청나게 검열과 검수를 거친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최초로 네. 받으셨는데 네. 그러면 원하시면 저희가 가실 때 인쇄도 해드려요. 인쇄해 주세요. 심지어 네. 컬러로 오. 네. 코팅은 근데 직접 하셔야 돼요. A4로 해드릴게요. 네. 네. 저희 집 오시면 지금 코팅 해드릴게요. 근처 문방구에 가셔가지고 네. 네. 코팅하시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천 원밖에 안 들어요. 네.
진짜 아쉬운 게 사실 1등을 안 하고 3개였으면 또 다른 상품이 있거든요. 네. 우수상?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3교시까지 부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 시청자 이벤트 한번 마지막으로 뽑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3부의 시청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새우TV가 네, 새우TV가 아니고 빡새우죠. 빡새우라는 네, 키워드를 가지고 삼행시인데 당첨되신 분에게는 포트나이트 한정판 티셔츠 입고 이거 있는 이거 네, 네. 이거 네, 이거 왜요? 저 약간 땀 냄새 났는데 이거 줘요? 아니 보는 건 아닌 거야. 새 거. 아아아아 정신 차리시고요. 자, 업계 포상 아닙니다. 아, 골라, 네. 네,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네. 살짝 아 마지막 판이니까 조금만 더 해주실래요? 확대 조금만. 아 네네. 네. 뭐 이거 빠질 수 없죠? 어떤? 하대 동안 오디오가 비잖아요. 아. 빡세요 그러면. 아까 사진님을 하셨으니까. 네. 나는 한 명. 박한얼 캐스터님이 네.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운 띄워드릴게요. 빡! 와 너무 기대된다. 진짜 와 캐스터의 자질. 와 너무 기대된다. 지금 경험치 입 딱 네. 이 정도까지 채웠는데 자, 빡! 빡빡이가 될 예정입니다. 오, 새! 새나라 새 시대가 오면 언젠간 치료가 될까요? 와 이거 울어 어떻게 마무리 하시려고 네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백마 탈모인이여. 여기가 탈모라서 아, 아. 여기가 M자 탈모거든요. 네. 아 그럼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재밌다. 네. 와 너무 재밌다. 어렵죠? 그러니까 시키지 마세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 두 분이 이렇게 저를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제 다이어리에 저는 빡세우 네 좀 많아요. 빡 빡세우는 쉬워요. 빡세우 TV가 어렵지. 갑니다. 빡 빡깨만 새 새우 TV 우 우리 모두 축하해 줍시다. 네 빨리 뽑으세요.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와 너무 재밌다. 백만 탈모인을 응원하는 것보단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만 탈모인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사죄하겠습니다. 네 지금 둘 지금 풍성충이시라고 지금 네 전 풍성충이라 불편하네요. 네. 자. 아 이거는 오. 그러면 마무리 엔딩에 맞게 네 솔직히 제가 했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만족하는 분 못 찾았는데 네 제일 깔끔하네요. 자 그럼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빡! 빡세게 연습해도 제자리라 쉬라고요. 새! 새우TV가 나오는 포나스쿨 라이브로 오셔서 우! 우리 같이 배워봅시다. 나 훈훈아. 네, 저희가 당첨되신 분에게는 포트나이트 한정판 티셔츠를 네. 선물로 드릴 테니까 연락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시청자 이벤트까지 마무리가 됐고 오늘 진짜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아,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봐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새우TV님의 팬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면서 저희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늘 봐주신 분들 늘 감사드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 팔로우 한번 눌러주세요. 불러주시고 아무튼 더 열심히 하고 재밌는 긍정적인 방송 이끌어가면서 나이스게임TV도 더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짜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해서 네. 새우TV 선생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콩두의 가파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박잔디 선생님과 함께 네. 코나스쿨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